안녕하세요, 후풍입니다. 연료 펌프 쪽에 보시면 거름망이 있거든요. 거름망 소재할 때 해체 방법입니다. 여기 알루미늄 원판이 있거든요. 얘는 이쪽에 화살표대로 돌려서 처음에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려서 왼쪽으로 돌려서 잠깐만 이렇게 해서 오픈하고요. 안에 보면 10mm 볼트가 있거든요. 10mm 볼트를 다 해체를 합니다. 10mm 볼트를 해체를 하면 얘 철판을 드러낼 수 있어요. 철판을 드러내고 플라스틱을 여기 보면 철심인데 철심이 이쪽에 구멍이나 나중에 조립할 때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볼까요? 여기를 붙이 볼 모양이 되는 전에 연료 호수랑 커뮤터랑 분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누르고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눌러주면 돼요. 넙석을 누른 상태에서 올려주십니다. 거름망은 여기 있거든요. 많이 더러워 보진 않네요.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고요.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해했습니다.